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이장희 시인의 현대시 봄은 고양이로다입니다. 봄과 고양이와 연결시켜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시겠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꽃이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이죠. 조선의 화가 변상백님의 고양이란 그림인데요. 자, 이분은 고양이를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느낌을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입니다. 당연히 시에서 시인의 생각과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어를 통해서 대상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분위기를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통해 봄의 모습과 분위기를 표현한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입니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일단 직유법이 쓰여있네요. 자, 가치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의 털이 굉장히 부드럽죠? 자, 부드러우니까 이거는 또 촉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 고양이의 털에서 봄의 향기를 만난 거죠. 자, 고운 봄의 향기는 또 후각적 심상입니다. 자, 이 시는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등, 감각적 표현이 뛰어난 시입니다. 어리우 도다를 볼까요? 도다는 감탄형이죠. 감탄형인데 이 시에 보면은 많은 부분의 끝에 도다로 끝납니다. 특정한 위치에 어떤 음이 반복되는 것을 음위율이라 하는데요. 앞에 반복되면은 둔, 뒤에 반복되면은 가군이 되겠죠. 이 시에는 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봄의 향기입니다.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는 거죠.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이건 또 시각적이다, 그죠? 고양이의 눈이 아주 동그랗죠?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자, 미친 봄의 불길. 뭔가 좀 힘이 있고 정열적이지 않습니까? 자, 시각적이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봄의 눈길, 봄의 불길, 봄의 눈, 봄의 어떤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그죠?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1년과 2년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자, 입술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데요. 자, 고요히 다물었으니까 이건 또 청각적 심상이라 할수 있겠죠. 자, 뒤에 고양이의 입술은 또 시각적이다, 그죠?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포근한은 이건 또 촉각적이죠. 날씨가 이제 겨울이 되면 추울 건데, 봄이 되면 따뜻해지죠. 자, 포근해집니다. 자, 역시 감탄형이고요. 자, 알아도 역시 각군이 형성됩니다. 자, 봄의 졸음입니다. 고양이의 수염, 고양이의 눈, 고양이 입술에서 봄의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 자, 수염입니다. 자, 시각적이죠.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자, 1, 2연에서는 도다가 각군으로 형성되지만 3, 4에는 아라가 형성되죠. 푸른 봄의 생기는 역시 시각적이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 역동적인 움직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봄의 생기입니다. 수염이죠. 자, 3, 4연은 오히려 동적이라 할 수 있죠. 자, 1, 2연과 3, 4연이 정적과 동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죠?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자유로운 형식이고 또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시죠. 감각적이고 또 정물적. 감각적은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등이 나타났죠. 자, 정물적은 물건을 보고 그대로 느낌을 그렸기 때문에 정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봄의 모습과 분위기가 됩니다. 감각적 표현으로 봄의 분위기를 묘사했고요. 의미 전달보다는 대상의 이미지 전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에게서 느끼는 이미지를 봄과 관련시켜서 전달하고 있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자, 1, 2연과 3, 4연이 또 그렇죠. 자, 규칙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도다, 아라의 반복으로 가군의 위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적 이미지 1, 2연과 동적 이미지 3, 4연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통사구조의 반복을 한번 찾아보자 합니다. 1년과 2년의 통사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죠. 또 3년과 4년의 통사구조가 또 유사합니다. 자, 이와 같이 비슷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대꾸법이라 합니다. 정적 이미지가 나타난 부분과 동적 이미지로 나타난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합니다. 예. 1년과 2년은 정적 이미지지만 3년과 4년은 동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신체를 통해 형상화한 것과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자 합니다. 털에서 봄의 향기를 느꼈죠. 후각적 심상이고요. 눈에서는 봄의 붉기를 느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이고요. 입술에서는 졸음을 느꼈습니다. 촉각적 심상이고요. 수염에서는 봄의 생기를 느꼈죠. 자, 시각적 심상이 됩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난 음이율을 찾아보자. 자, 음이율은 특정 위치에 같은 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가군이죠. 1, 2연은 도다로 반복되고 있고요. 3, 4연은 아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고양이를 통해 나타내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바로 봄이죠. 봄을 고양이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앞에서 변상벽 작가의 그림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장희 시인의 가수 이장희가 아니고요. 옛날 시인입니다. 봄은 고양이로다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